자, 제가 이제 에어로빅 동작을 네. 조금씩 알려드려 볼 텐데요. 일단은 자기 어깨 넓이보다는 살짝 조금 넓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넓게 잡아주세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동작은 팔을 이렇게 쭉 펴시는데요. 팔을 그냥 힘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끝에 플렉스 해가지고 근육이 있어야 팔에 되나? 텐션이 딱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끝에를 살짝 붙여주셔야 돼요. 근데 닿는 데까지만 이제 유연성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면 이 운동은 어디 운동이냐면 사실 팔 운동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날개뼈가 닿을 그러니까 수 있어서 등 운동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팔끝에다 힘을 주고 날개뼈가 등 근육이 막 움직여요. 이 등 운동이에요. 날개뼈가 등 근육이 막 움직여요. 이 등 운동이에요. 등뼈가 붙었어요. 네. 이용식 씨는요 엉덩이 뒤로 손이 안 넘어가요.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. 하시는 동안 되는 데까지만. 되는 데까지만. 자, 두 번째 동작은요 앞으로 손을 쭉 뻗으셔가지고요 줄다리기로 밧줄을 당기듯이 당겼다. 이렇게 당기시면 이두가 발달을. 아 여기. 네.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. 심적. 단순하지만 쭉 뻗으시고 딱 당기시고. 쭉 뻗으시고 무릎도 한번 저렇게 리드. 네네. 그리고 이제 상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체를 가만히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바운스를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렇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면은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요. 선생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? 뭐 머리 맞아요? 아니, 네. 싸우는 거 같은데. 손끝을 쭉 펴시고 뻗었다. 당겼다. 뻗었다. 네네. 뻗었다. 세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. 세 번째 동작은 손을 앞쪽으로 내리시고요. 치듯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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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90도로 딱 맞추셔가지고요. 이것도 등 운동입니다. 자, 이렇게 하실 때요. 엉덩이를 흔드시는 게 아니라요. 엉덩이를 흔드시는 게 아니라요. 늑골을 움직이시는 거예요. 늑골. 네. 그래서 발뼈? 여기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. 하시면은 쪽에. 예, 대부분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이제 허리가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. 늑골 움직. 어떡하지? 이거 저는 혜진 씨 좀 봐주시겠어요 혹시? 네.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가 저는 가거든요.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. 늑골. 아니, 얘는 가만히 있어. 얘를 바운스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무릎 그렇죠?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자 가만히 계셔보세요. 잠깐만요. 하나 둘 야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데 선생님 자기 자꾸 생각할 때 힘을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체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 맞아요 여기를 쓰시는 거 그럼 나중에 보면 여기가 좀 뻐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가슴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열으셔야 돼요. 가슴을 닫으시면 안 돼요. 가슴을 여신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늑골을 하면 여기가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오. 와, 근데 이것도 힘든다.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슬리퍼스 늑골 움직여야죠. 뭐 늑골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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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 동작은 앞에서 45도로. 앞에 주먹으로, 앞에 누가 있으면 치다 벽 치듯이. 이렇게 내려주시고, 그 다음에 어깨를. 어깨? 이 손은 어떻게 한다고요? 이렇게 했다가 이 손으로 45도. 둘. 셋 하고 넷 하고 이렇게 둘 셋. 어깨 운동 이거 어깨 운동 아, 잘하시네 무대에서 이거 너 진짜 아 맞아 잘하는데요 이건 내가 해거든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